자,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100명 오피스텔 타워에 여기 좀 특이한 양창 구조의 이러한 방이 있습니다. 창이 상당히 많죠. 이쪽이 정동향 쪽이고요. 이쪽이 정남향 쪽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샤시를 아마 새로 다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중 샤시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추위나 더위 같은 거는 걱정이 없으실 거고, 이렇게 정 동과 남향에 걸친 아주 하루 종일 해가 되는, 게다가 이제 15층이거든요. 여기가 이 멋진 조망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용으로 따지면 한 7평, 8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기본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기본 옵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작은 옷장까지. 이건 옷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내력 벽입니다. 기둥. 자, 이 주방 쪽에서도 보이는 한강이 아주 좋죠? 여기도 정동향 쪽에 한강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옷장 같은 건 기본적인 이렇게 상하단 되어 있고, 예,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요리들을 할수 있고, 예, 입구에는 신발장까지 있고요. 열어볼까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세면기, 그리고 상부장까지. 아마, 예. 샤워버리는 이쪽에 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입구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창이 상당히 많아요. 꼭, 커튼 블라인드는 꼭 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100명 트렌디 오피스텔은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끝집 이 일부 호수에서만 이렇게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양창 구조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남향, 이쪽이 동향이 되겠습니다. 물건들이 그때그때 다 금방금방 월세 계약들이 되는 편이니까요. 물건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0명 트렌디타워 오피스텔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